공의원의 회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과연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의 예산, 나라의 회계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포트 한 대목 보실 텐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나눔의 집의 내부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사이에 나눔의 집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끼리 격한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공태원 기자의 기사 함께 보시죠. 출입문이 열리고 경찰관 여럿이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2층으로 올라간 경찰관들이 나눔의 집 직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눔의 집 운영비리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할머니들의 침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들의 식사를 돕던 조리사 직원이 내부 고발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우리 집안한테 반말하고 우리 집으로 주는 거야? 조리사는 자신의 행동을 직원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태도를 문제 삼는 직원들의 폭언과 협박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탈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과라고 사과를 해서 기억도 안 나고 억지로 사과를 했다고 하시. 내부 고발에 참여한 직원들은 식사 중인 할머니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조리사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조리사가 반말로 나가라고 해서 항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들을 흠집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이 채널관을 점거하고 할머니들을 감금시키고 제보자들이 네 문제가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한밤중 경찰 출동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나눔의 집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 공교롭게 김나선 변호사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겠다라는 두 단체, 두 시설과 관련된 내부로부터의 의혹 제기가 공교롭게 같이 터져나왔어요. 과연 누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진정으로 위했던 거고, 과연 누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뒤에 서서 개인적 이익을 챙겼던 것인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힐 수 있습니까? 근데 나눔의 집이라 이제 정대협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나눔의 집이 됐건 뭐 정대인이나 정대협과 관련된 정의연과 정대협과 관련된 부분이 있던 결과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 결국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가 그 신미자 할머니 자필 일기장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 내용이 물론 이제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일기장이 한 50%만 진실인 걸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충격적이죠. 이야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었거든요. 이제 모금해서는 안 된다랄지 아니면 집회 동원하면 안 된다. 근데 결국 뭐 그건 법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나눔의 집도 좋고 정의연이나 정대협 뭐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상당히 특히 이제 기부금이나 후원금 관련해서 금액이 좀 너무 많이 커지면서 이걸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 되지 않았는가 시민단체로서. 그리고 사실 이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거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본을 상대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몇이 운영하는 그런 시민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는지, 또 일본과 어떤 싸움이랄지 세계적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맞는지, 그건 좀 약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어떤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적 기구를 좀 설립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몇분 남지도 않았지만 피해자 할머니한테 복지 문제랄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국제적 활동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기부금이나 후원금 받아서 이걸 정말 공적으로 공정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나와야 한다고 봐요. 사실은 나눔의 집이 됐건 정대협이나 정의연도
사실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신뢰도 아닙니까? 근데 대중의 신뢰도를 사실 어떻든 간에 이번 기회에서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유한보 피해 할머니와 관련된 일을 과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거기는 의문이 붙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공택기구를 설립해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이 되어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정의연 정대협 측에 맡겨둘 수만 없다라는 의견이셨군요.